한국은 매서운 겨울이었고 난 베트남의 뜨거운 태양 아래 있었다. 진짜 한 5년 전쯤에 해외 팬한테 이제 편지를 받았어요. 그 내용은 당신의 작품을 통해서 한국을 알고 한국말을 배우게 됐고 그래서 한국을 또 오게 됐고 저는 사실 기존에는 연기를 할 때 1위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연기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책임감을 갖고 작품 하나하나 또 행동 하나하나에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예.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 miss me. 가끔 베트남을 꺼내본다.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던 나를 꺼내본다. 작년 겨울 뜻밖의 재해가 있었고 그 일은 내게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선을 선물했다. 위촉장 송승헌 이하를 한국국제교육재단의 문화나눔대사로 위촉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일을 한다기보다는 서로의 모르는 문화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면서 친근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 나라의 음식 문화 이런 거 되게 접해보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도 베트남의 정말 아름답고 멋진 문화를 접해보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뵙겠습니다. 마침 베트남에 드라마 홍보 행사가 있었고 베트남은 문화 나눔 대사라는 새 직분의 첫 수행지가 됐다. 배우라는 타이틀을 달고 낯선 곳을 찾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두렵다.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8살 아이처럼 가본 적 없는 베트남이라는 나라로 향했다. 알아주시는 분이 있을까라는 사실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까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은 분들 환호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왜 진작에 여기 안 왔을까라는 좀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환호가 짓누르고 있던 중압감을 일순간에 호기심으로 바꿔놓았다. 곧바로 베트남 첫 팬미팅이 있었다. 베트남 TV 전체 프로그램 중 10%를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다. 팬들과 취재진이 뒤엉켜 애워쌌고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베트남 젊은 세대의 트렌드다. 팬들이 얼마나 좋아.
조용한가라는 게 사실 제가 직접 눈을 보지 않아서 못 느꼈던 게 사실이었고. 긴장. 내가 무엇을 입고 누구를 만나 어떤 말을 했는지가 연일 신문 가판대에 꽂혔다. 도대체 이들은 왜 한국의 배우에게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나는 귀국 일정을 뒤로 미루고 좀 더 베트남에 머물기로 했다. 내가 베트남에 대해 알고 있던 건 보자케야 쌀국수, 몇 편의 영화,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얘기뿐이었다. 호치민발 비행기표를 샀고 이후의 일정은 비공식에 붙였다. 배우가 된 이후로 내겐 도발과도 같은 흔치 않은 일이다. 열대우림 호치민의 한낮은 오토바이가 내뿜는 소음과 매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베트남 사람은 3명당 한 대꼴로 오토바이를 갖고 있다고 했다. 베트남 서민들의 재산 목록 1호이고 교통수단이자 운송수단이다. 횡단보도도 신호등도 없는 거리를 오토바이와 눈짓을 교환하며 건너야 했다. 관광 안내책에 하루를 맡겨보기로 했다. 사실 한 번쯤 길을 잃어도 좋겠다는 작정이었다. 캄보디아, 라오스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의 배낭종이 모인다는 여행자 거리. 이 장소가 원래는 일반 카페였어요. 근데 이제 여행객들이 오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그런 장소로 바뀌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정보나 베트남 여행에 필요한 뭐 지도나 일정 같은 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행자의 원초적인 세 가지 질문에 나도 빠졌다. 어디로 갈까? 무얼 먹을까? 그리고 무얼 할까? 아, 여기가 괜찮습니까? 아, 여기에요? 띤띠에노왕 94번지를 유명하게 만든 개요리집. 말랑말랑해. 아, 걔가 원래 허물을 벗나요, 이렇게? 네. 이제 막 허물을 벗은 블루크랩. 1kg이 넘는 민물개. 3,500km의 긴 해안과 메콩강을 끼고 있는 물의 나라. 넘쳐나는 수산물만큼이나 조리법도 다양하다. 튀겨서도 먹고 이렇게 볶음밥으로 해서도 먹고 그 스프링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요? 기름에 튀겨가지고. 근데 개가 진짜 아까 보니까 껍데기가 말랑말랑한 게 이거 그냥 튀겨가지고 그냥 먹는 거라는데 이거를 껍질째 튀긴 건가 보다. 길 모퉁이, 골목 틈새마다 노천 카페들이 자리 잡고 있다.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난 쫀카페라고 그 다람쥐똥. 근데 좀 말이 그렇잖아. 다람쥐똥. 그게 무슨 커피인가 했더니 다람쥐가 커피 원두를 먹어서 그게 소화가 안 되고 해설을 해서 화학적인 반응이 생기면서 그거를 다시 주워다가 가공을 해서 만든 커피가 쥐똥 커피라, 다람쥐똥 커피라는 거잖아. 궁금하다. 빨리 먹고 싶네. 근데 여기 봐봐. 커피. 커피를 각 나라 언어로 써놨나 보다. 베트남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이다.
아, 일단 그냥 한번 먹어봐야 돼. 우리나라 커피의 반이 사실은 베트남산이다. 뭐라 그러지? 이거 코코아 향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와, 되게 진한데? 그 나라의 분위기며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순간은 아무래도 길 위에서다. 네. 아, 감사합니다. 베트남의 다양한 얼굴 가운데 간판으로 자리하고 있는 시클로에 올라 열기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남극의 태양을 온몸으로 받으며 시클로 운전사의 숨소리를 들으며 베트남만의 생활의 냄새를 담았다. 마음을 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문득 시클로 운전사에게 나만의 팁을 건네고 싶었다. 저 제가 운전 한번 해볼게요. 자, 해봐야 되죠? 네. 자, 펴시죠. 자. 아, 신나는데 이거 그렇지. 안장이 높아가지고. 아, 너무 재밌어요. 쉽진 않았어요. 운전한 아저씨가 굉장히 고생 많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막상 이렇게 한번 탄력이 붙어서 달리기 시작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베트남을 이해하려면 가봐야 할 곳이 있었다. 전쟁이 끝난 지 이제 겨우 37년. 아직 덮을 수 없는 아픈 역사를 찾아가는 길은 조심스러웠다. 2차 세계대전보다 3배나 많은 폭탄이 베트남에 떨어졌다. 베트남 전쟁이 또 한 나라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해방이 되고 한 나라가 이렇게 분단이 돼서 그런 아픔과 상처가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모르겠어요. 이 사진이 굉장히 이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게 된 계기가 됐고 또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또 세계에 알리는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됐던 그런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20여 년에 걸친 긴 전쟁을 치르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 역사의 상처마저 우리와 닮은 베트남은 지금 제2의 한국을 꿈꾸고 있다. 작년 12월 베트남에서 치러진 한국어 능력시험에 7만 명이 응시했다. 어제 한국에서 뭐 무슨 프로그램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네들 다 봐요. 베트남의 텔레비 모든 채널을 틀어보면은 한국 드라마가 항상 나올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한국이란 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친밀하고 친숙성도 있고 많은 부분에 생활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베트남 친구들도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그 거부감이 없고 다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게 서구 문화는 아직은 사회 정서상 받아들이기엔 이르고 대신 한류 열풍이 불었다. 담 뒤에 걸었어요. 베트남 투자 1위국이 한국이다. 한국 문화원 어학 강좌 졸업생의 취업률만도 100%에 달하다 보니 해마다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한국 좋아해요? 송승헌 알아요? 송승헌? 김태희, 송승헌. 어제 어제 여기 왔어요. 한국 와본 적 있는 사람,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보고 싶다. 너무 너무 잘해요.